안녕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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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겨울에 감기를 걸리듯 자동차도 겨울에 감기를 많이 걸리는데 자동차도 감기 몸살에 안 걸리려면 제일 먼저 얼지 않게 보온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부동액입니다. 이 부동액이라는 것은 얼지 않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만약에 부동액을 교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름 되면 에어컨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 녹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특히 그 겨울철에 부동액의 색깔만 보고 교환 안 하거나 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어라고 해서 내년에 갈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액도 수명이 있어요. 사람도 수명이 있듯 부동액도 수명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부동액은 약 2년이나 4만 킬로 정도 되면 그 부동액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지는 얼 수도 있고 만약에 녹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2년에 4만 킬로에 교환해야 돼요. 보통 이걸 단기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수입차라든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차 신형차들은 장기 부동액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5년 뭐 10만 킬로까지 쓸 수 있는 부동액이 나와 있어요.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겨울이 되면 그 다음에 농도를 측정해 봐야 돼요. 부동액의 그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만약에 장기든 단기든 오래 쓰는 거든 아니든 어쨌든 부동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동차는 얼 수가 있고 또 그 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 같은 경우에 녹이 발생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와 막 차가 오버히팅 하잖아요. 이게 다 부동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액이 잘못됐을 때 자동차에 녹이 발생하게 되면 엔진 수명이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잘못하면 엔진 보링해야 되고 뭐 안 되면 엔진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부동액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요거 관리 잘못했다가 동파가 되면 또 아니면 관리자부터 녹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 동파가 된 거 엔진 깨졌으니까 교환해야 되고 만약에 오버히팅 해가지고 녹이 발생해서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길가 고속도로에서 오버히팅해서 나오면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 이미 사용성고 받은 거예요. 그럼 엔진 교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은 2년에 4만 킬로에 교환하는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겨울 되면 항상 안전정보 해야죠. 부동액 농도 측정해보고 그때 교환하셔야 됩니다.